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는 동생이 보고 싶고 궁금하신지 내일 시기 보러 가자고 하신다. 나도 보고 싶다. 만나기는 해도 같이 살 수 없는 동생. 혼자 그곳에 두고 올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 또 찾아가니까 여전히 멀리서 뛰어왔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할아버지한테 안녕하셨어요 하며 꾸벅 인사한다. 그래, 너도 아무 일 없이 잘 있었니? 네, 잘 있었어요 하는 얼굴이 먼저보다는 밝다. 영아 손을 잡고 둘이 웃었다. 이번에는 나누어 먹기 좋게 건빵을 몇 봉지 사가지고 갔다. 동생은 또 골고루 친구들한테 나누어 준다. 참 다정해 보인다. 우리는 또 헤어졌다. 동생이 손을 흔들었다. 언제인가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다. 시가, 조금만 참고 살아라. 누나가 돈을 모아 꼭 데리러 갈게. 굳게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십 번 되뇌이면서 기도했다. 어느 누가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나는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 아이들은 나를 거짓 취급을 해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었다. 옷에서 냄새 난다고 내 곁에 오지도 않았다. 손이 터져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피만 나고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았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웃어주시는 선생님이 엄마같이 좋았다.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꼭 천국에 온 것 같이 기뻤다. 천국이란 곳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사람도 많은 예수님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행복한 곳이란다. 우리에게도 행복한 때가 있었다. 우리는 대흥동에 살았다. 아빠가 과자 공장을 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동생 둘 이렇게 살았다. 귀여움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 집은 부자였었다. 내가 용강국민학교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나서 전쟁이 났다. 아빠는 노고산 친구 집에 숨어 계셨다. 의용군 나오라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무서운 남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아빠를 찾았다. 없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와 공장 식구들을 대청마루에 모두 모아놓고 아빠를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며 시퍼런 칼을 휘둘렀다.